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GTQ 2급 1번에서 출제되는 사용자 모양 도구를 활용한 모양을 그린 후에 변형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이미지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이제 포토샵을 실행하고요. 자, 왼쪽 이미지를 오른쪽과 같이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자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켜놓고요. 자, 그리드 보기는 뷰 메뉴의 쇼의 그리드입니다. 우선 눈사람 이미지부터 선택해서 복제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을 하시고요. 자,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대괄호 활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는 조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클립 또는 드래그를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브러쉬 크기를 아주 작게 조정하셔서 모자의 끝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트롤 J 레이어비어 카피 단축키입니다. 자, 제자리에서 레이어로 복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사용해서 변형한다고 했습니다. 바운딩 박스 생겼을 때 이동도 가능하고 쉬프트 누르면서 모서리의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크기 조정하십니다. 그리고 좌우로 뒤집기를 할 때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플립 호리젠탈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선 참조해서요, 화면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변형을 완료하십시오. 자, 이제 이 눈송이 모양과 나무 형태 이 모양을 찾아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상자에 보시면은요, 자, 이 모양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렉탱글 툴과 함께 있는 커스텀 쉐입 툴을 클릭합니다. 다양한 모양들을 지원을 해주고요. GTQ 문제에서 나오는 모양은요, 이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모양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리셋 올 툴스를 해줍니다. 디폴트 세팅으로 먼저 만드신 후에 작업을 진행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모드를 쉐이프로 지정을 합니다. 쉐이프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지정한 필 칼라, 칠 칼라로 색깔이 채워지면서 레이어가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 패스, 경로로만 지정할 때는 패스로 설정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쉐이프입니다. 자, 쉐이프 지정하시고요. 필 칼라, 색상을 지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사용한 칼라들이 있을 거고요. 자, 확장에서 해당되는 칼라를 찾을 수도 있겠으나, 자, GTQ 문제에서는 자, 색상 코드 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컬러 피커 클릭하셔서 컬러 피커 상에 뜨는 대화 상자의 하단 샵 다음에 제시된 6자리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시된 칼라는요, 이 웹 칼라 지정한 상태에서 세팅되어 있는 값과 같습니다. 네. 자, 흰색과 검정색은 여러분이 지정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자, 색상 선택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스트로크, 선 칼라, 회 칼라는요, 보통은 노 칼라, 색상 없음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자, 이 쉐이프에서 찾아주게 되는데요. 자,
최신 버전에서는요, 기존에 낮은 버전에서 사용했던 쉐이프 모양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열어보시면은요, 모양들이 나와 있는데 제시된 이 모양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사용하실 때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추가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클릭합니다. 윈도우 메뉴를 클릭해서 Shapes, 모양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패널에 모양 패널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바에서 확인했던 내용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팝업 메뉴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자, 하단에 보시면 Legacy, Shapes and More라고 나옵니다.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이전 버전의 쉐입이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All Legacy Default Shape 안에서 제시된 형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되는 거 익히셨죠? 네. 자, 이렇게 추가하고 나면 옵션 바에 쉐입의 종류를 클릭했을 때 자, 여기에서도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이 부분이 없을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법 활용해서 추가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egacy Shape and More를 확장하고요. 자, All Legacy Default Shapes를 확장합니다. 자, 그런 다음 해당되는 모양에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찾아 들어가는 경로를 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익혀 두시면 되겠고요. 자, 네이처를 클릭해서 확장을 해서 봤더니 해당되는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여지는 형태, 크기를 좀 크게 보거나 작게 보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스몰 썸네일일 땐 작게 나오는 겁니다. 자, 처음에 눈으로 익히실 때는 라지 썸네일 해서 크게 이미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름으로 찾으실 때는요, 텍스트 온리 또는 스몰 리스트, 라지 리스트 활용하셔서 해당되는 모양의 이름도 같이 익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출력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 모양을 그리는 것이므로 라지 썸네일로 하고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겠죠? 네. 자, 여기에서 제시된 눈송이 모양을 선택합니다. Snowflake 2입니다. 네. 클릭하고 나서 자,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지 않게 되면 이렇게 등록된 모양의 종횡비가 깨집니다. 자, Shift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 넣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을 누르면 선택 도구 모양이 됩니다. 패스 셀렉션 툴이 돼서 그려진 모양의 위치를 여러분이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자 효과를 줘야 됩니다. 자, 그림자 효과를 주실 때는요, 레이어 패널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서 적용하는 방법. 자, 그림자 효과는 드롭 섀도우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드롭 섀도우. 한글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그림자라고 표시될 거고요. 점점점 돼 있으니까 대화상자 뜨겠죠? 자, 대화상자를 띄워서 보시면 드롭 섀도우. 네. 여기 드롭 섀도우라고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기본 설정 검정색 멀티플라이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오페스티 농도가 되겠습니다. 검정색 어둡게 합성되는 검정색을 몇 퍼센트 지정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앵글은 여러분 해가 비치는 방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유즈 글로벌 라이트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명 사용. 자, 그리고 디스턴스는 거리가 됩니다. 거리, 그 다음에 그림자의 번지는 정도가 사이즈가 되겠고요. 스프리드,
스프레드는 더 확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시된 결과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확인하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75%, 앵글은 30, 디스턴스 3, 사이즈 7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동일한 레이어 스타일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네. 자, 드랍 섀도우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적용한 레이어 스타일의 옵션 값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눌러서 현재 선택된 레이어의 이미지, 여기서는 눈송이 모양이죠? 네,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위치를 이동해 주시고요. Shift 누른 채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 모서리 밖에 마우스 놓고 회전을 해주면 되겠죠? 네. 엔터를 눌러서 변형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방향키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이용해서 위치 지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동일한 컬러이기 때문에 색상에 대한 설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 형태를 찾아보죠. 자, 나무 형태 또한 네이처에 있습니다. 트리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바로 연결해서 이 커스텀 쉐이프를 그리실 때는요, 제시된 컬러를 처음부터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컬러는 006633입니다. 네. 자, 이 컬러를 지금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하려면 옵션 바에서 자, 컬러 피커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먼저 그렸던, 앞서 그렸던 선택된 눈 모양 이 색상이 바뀌어버리죠. 그죠? 네. 그래서 이때는요, 모양을 먼저 찾아주고요. 자, 여기에서 그려줍니다. 종횡비에 맞게 그리실 때는 Shift를 눌러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Ctrl 키를 누른 채로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통해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렇게 먼저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자, 만들어진 쉐이프의 레이어 썸네일 축소판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쉐이프를 그릴 때는요, 그린 후에 레이어 패널에 해당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띄워지는 컬러 피커에서 제시된 컬러를 설정하는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이 방법이 훨씬 경제적인 방법이에요. 네. 자, 그리고 색상도요. 자, 보시면 6자리 중에 2자리씩 동일하게 제시가 됩니다. 물론 00000, FFFF 뭐 이렇게 해서 6개가 동일한 것도 있습니다. 네. 자, 대체로 2자리씩 각게 나오는데요. 자, 색상을 빨리 입력하는 방법 또한 자, 0, 6, 3. 네. 반복되는 숫자에 하나씩만 입력을 하셔도 동일한 컬러가 표현이 됩니다.
이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 치면 같아지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자, 여러분 완성 이미지 보시면 어때요? 안쪽으로 광선 효과가 들어가 있죠? 네, 이너그로우입니다. 자, 이너그로우 설정하실 때 FX 눌러서 이너그로우 내부 광선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합성 모드는 스크린이라고 해서 밝게 합성되는 모드입니다. 자, Opacity 35에 자, 여기에서 엘리먼트 부분은 8과 20을 입력을 해준 겁니다. 자, 간혹 색상을 빛이 나는 색깔을 바꿔주실 때는요. 자, 여기 컬러 부분을 눌러서 컬러 피커에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낮은 버전에서는 이렇게 아이보리 계열의 컬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컬러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흰색입니다. 자, 이 설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스 눌러서 인어그로우 35, 8, 사이즈 20. 자, 이 수치는요, 시험에서는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고로 프리뷰에 체크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수치를 지정하셔서 최대한 출력 형태에 가깝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반복적인 형태는요, 계속해서 그려주시는 게 아니라 Ctrl J를 이용해서 저희가 복제한 다음에 위치와 크기, 색상을 바꿔주는 방법을 쓰면 되겠죠. 네, Ctrl J를 눌러서 나무 이미지를 나무 형태 하나 더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T를 바로 해주시고요.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복제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Shift 누르면서 조절점을 모서리 조절점. 그러면 가로와 세로가 동시에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요. 종횡비에 맞게 여러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완료를 하십시오. 네, 그런 다음에 색상은 제시된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030을 입력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030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색상 변경됐습니다. 이펙트 상태는 그대로 놓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생성된 거는요, 레이어 패널상 위쪽에 있죠. 그러면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땐 앞쪽에 있습니다. 자, 레이어 순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단축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를 한번 누르면 한 단계씩 뒤로 가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앞으로 오기를 할 땐, 앞으로 가져오기를 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 맨 앞이나 맨 뒤로 보내기를 할 때는 Ctrl,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왼쪽 대괄호와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주시면 정돈을 가볍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Ctrl, J를 누르고 Ctrl, T 해서 변형 상태를 만들고요. 자, 위치와 크기를 조정해서 자, 화면에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색깔. 제시된 컬러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0입니다.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360 입력하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진행 중에 말씀드린 몇 가지 팁을 활용하시면 모양 그리기는 여러분이 쉽게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